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느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네, 저희 퇴근길 페이지 2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보답해드리는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서 빨리 끝내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불현듯 하게 됐어요. 아니 보통은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보답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거는 일단 기본이고 일단 네. 짧고 굵게 그럼요. 아니 박 차장님 나와주시고 저 최강식 연구위원 모셨는데 네. 내용이 부실할 일은 없는데 네. 그래도 제가 가능하면 액기스를 빨리빨리 뽑아서 빨리 전해드리고 얼른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또 금요일 저녁 즐겁게 보내드리도록 하는 게 크게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로 벌써 한 1분 잡아먹었잖아. 그럼 빨리 해, 빨리 시작할까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은 그러고 보면 참 분위기 좋아졌어요. 예전에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박 차장님 오늘은 이빨 보이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시장이 너무 우울합니다. 웃고 즐길 때 아니다라고. 뭐 그러면서 서로 전까지는. 조심도 하고 네. 이런 멘트는 하지 맙시다. 그런 네. 얘기 했잖아요. 네. 요즘엔 뭐 이런 얘기도 재밌고 저런 얘기도 재밌고 그럴 만큼. 뭐 지금 채팅창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뭐 3배 올랐다. 뭐 상한가 하나 먹었다. 뭐 그러면 막 무용담들이 아주 즐거운 축하드리는데요. 네. 그냥 뭐 그냥 조용히 혼자만 즐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또 들기도 듭니다. 배가 아프죠. 소외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요. 있고요. 네. 저희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주가가 오르면 서로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냥 그런 걸 전제로 방송도 하고 표현도 합니다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또 베팅하는 분도 있고 그런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인버스도 있고. 있는데 네. 그분들도 투자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예의를 좀 갖춥시다 하는 말씀 또 드리면서 또 2분이 지나갔어요.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 올라서요. 21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4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0.93%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매도했고요. 개인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에 팔면서 기관만 4천억 원 순매수였습니다. 오늘 요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마지막에. 기관이. 네, 금융투자가 계속 사고 있어요. 3일 연속. 4거래일 연속 6월 1일부터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를 하면서 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뭐. 그 얘기부터 듣죠. 우리가 박차장님이랑 저랑 나이를 합치면 100살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합시다 해놓고 까먹고 네.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100살 중요한. 저는 아직 굉장히 저희 김 프로님이랑 아니 이 프로님이랑 같이 할 나이는 아니고요. 저는 아직 팔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네. 6월 3일 날 1조 원을 샀습니다. 아하. 6월 3일 날 1조 원을 샀고 4일 날 4,700억, 오늘 3,600억. 오늘 뭐 3거래일 연속 시장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이게 개인들이 펀드 가입한 돈이 산 건 아니라고 말씀 주셨죠. 네. 금융투자라고 개인이 하면 펀드 산 돈은 투신으로 잡힙니다. 금융투자로 잡힌다는 건 증권사 돈, 회사 네. 돈. 증권회사 돈일 수도 있고 예. ETF 물량일 네.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 증권회사가 1조씩 이렇게 배팅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뭐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1조씩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LP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 물량을 보면 지금 금융투자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물론 삼성전자입니다. 음흠.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현재까지 지금 가장 많이 산 물량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매수는 ETF에 몰려 있습니다. 그걸 좀 불러드리면요. 금융투자가 ETF를 샀다. 그렇죠. 증권사가 증권사 돈으로 ETF 거래되는 물량을 샀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돈으로 자기 계산으로 산 게 아니라 네. ETF LP 역할을 하면서 그쪽의 수급이 많아진 거죠.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ETF는 가격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 LP라고 하는 증권사가 네. 사시는 분들이 오버해서 많이 사시면 위에서 팔아주고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 오버해서 자꾸 더 싼 값에 파시려고 하면 밑에서 자꾸 사들여서 네. 적정한 가격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위와 아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사질기도 하고 팔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사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금융투자에서 많이 산 걸 보면 삼성전자를 6,800억에서 가장 많이 사긴 했는데 네. 그 다음으로는 코덱스 200, 4,800억 코덱스 레버리지, 4,600억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하나로 ETF, 하나로 200 ETF, 코덱스 네. 코스닥 150 ETF,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 다 ETF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덱스 레버리지 ETF만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 ETF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그거를 금융 투자가 계속 사고 있는 거죠. 그게 LP 역할 하느라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 투자도 증권사도 네. 자기 계정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증권사가 그 ETF를 사서 돈 벌어야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서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파는 걸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 물량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증권회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억 원치 주식을 사서 10%만 날라가도 100억이 손실인데 그거 원래 주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증권회사가 뭐 증권회사 고유 계정 같은 경우는 뭐 헷지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지 공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P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불가피하게 샀다는 뜻인데. 그렇죠. LP 역할이라는 건 제가 앞서서도 이런 역할이죠라고 여쭤볼 때 네. 이거는 위에서 팔 수도 있고 아래에서 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사지기도 하고 팔아지기도 해서 네. 웬만하면 똔똔 된다.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 자산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 중간에 있는데 개인들이 계속 파는 거죠. 그럼 기초 자산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파니까 그렇죠. 자꾸 사들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LP는 계속 사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개인들이 ETF를 살 때는 LP는 자꾸 팔아지는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모든 ETF를 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네. 뭐 제가 이제 역량을 넘어가는 거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 ETF의 수급입니다. 개인과 그 금융투자의 네. 수급입니다. 예.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팔 때는 금융투자가 많이 샀고 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ETF의 수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정확히 아래 위에 데칼코만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금융투자는 증권회사의 고유계정에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산다라기보다는 네. 최근에 개인들의 ETF 매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금융투자의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옳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관이 방향성을 잡고 주식을 사는 그런 물량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초창기에 이제 뭐 동학개미다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인덱스에 몰리는 건 지수를 상승하는 효과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ETF가 다 이제 팔려지고 나면 개별 종목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ETF를 사면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ETF가 다 팔리고 나면 그 돈으로 다시 또 ETF를 살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전에 삼성전자 만 원 주고 샀으면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는 만 원입니다. 이익이 얼마 올라오고 말든 전에 내가 저거 만 원에 주고 사고 팔았는데 15,000원이면 절대 못 사거든요. 네. 거의 이제 잘 못 사요. 그때 팔았던 가격 생각이 나서. 그러면 다른 걸 찾게 되죠. 지금 뭐 보면 막 그렇잖아요. 뭐 사서 몇 배 났다. 그렇죠. 뭐 지수보다 카카오가 막 70% 더 올랐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들더라고요. LP 저 ETF의 구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할 필요는 있는 건데 궁금한 게 기관이 예를 들면 ETF를 그런 물량을 받았다고 쳐요. 네네. 개인이 산 걸. 네네. ETF를 받았다는 건 기관 입장에서는 상방에 대한 기대와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LP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위아래를 맞춰주면서 스스로도 헷지를 해서 LP 역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그렇게 수익이 나거나 대신에 또 손실이 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구조라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LP도 제가 이 프로는 대충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 그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런 의미죠. LP가 그냥 유동성만 공급. 뭐. 예. LP가 이제 이름이 그래서 유동성만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LP도 동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ETF를 설정할 때 LP가 자금을 태워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처음에 공급하려면 매도를 해야 되니까 네. 그 펀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LP도 처음에 상장할 때는 그걸 같이 태웁니다. 자기가 그 돈을 내서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펀드를 상장한 동업자 네.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막 이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너무 13분 됐는데요. 다음 중요한 것 좀 그럼 들어보죠. 예. 네, 이제 저희가 어제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참 좀 전에 말했던 그 기관 수급과 관련해서는 네. 증권사들이 네. 투자 판단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증권사가 보기에 주식이 좀 오를 것 같아서 좀 사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아닌 물량인 예. 것 같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예, 그러죠. 다른 주제로는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오늘? 어제 이게 20위가 있었는데 예. 20위가 6천억 유로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 양적 완화를.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처음에 3월 달에는 굉장히 새 가슴인 줄 알았는데 역시 네. 배포가 엄청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유로화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도 이제 급락했고 달러 가치도 급락했고 지금 원화도 11원 60전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10일 날 FOMC가 있거든요. 네.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들 다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 FOMC 끝나고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네. 마이너스 금리 효과도 없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더 많은 우리는 총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대안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일드캡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마이너스 금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에서 뭐든지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거든요. 네. 기업이 망해도 그 기업 주식 사줄 거다. 뭐 채권이 디폴트 나도 그 채권 사줄 거다. 투기 등급 채권도 사준다더라. 뭐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올라온 건데 파월 의장과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 달라질 경우에는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들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에 굉장히 많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다음 주에 중요한 거고요.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이 4월 달에 14.7%였는데 이번에는 19.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어저께 ADP 민간 고용은 최악은 지나갔다. 4월 달에 1900만 명 실업자였다가 275만 명으로 실업자가 확 줄었거든요. 뭐 정말 예상치는 800만 명이었는데 예. 신규 실업자? 그렇죠. 5월 달에. 예, 신규 5월 달에. 실업수당 청구한 분. 아닙니다. ADP 민간 고용. 네. 이것도 이제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전체 실업자 수? 그렇죠. 미국 네네네. 예. 5월 달에. 5월 달에 실업자 수가 실업자 줄었다는 건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에서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 그렇게 많이 안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연속 2주 연속 뭐 청구하는 건수 그것 자체도 크게 안 줄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동안에는 우리 저 나쁜 소식 나오면 주가에는 좋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이제 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요즘에는 뭐 뉴스 나오는 거와 무관하게 그냥 주가는 좋은 소식이 그렇죠. 세상에 어딨냐 요즘. 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좋다. 네.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뭐 논리가 없지는 않죠. 좀 경제가 좀 별로 안 좋고 썰렁하면 금리가 오르던가 뭐 긴축이 시작되든가 할 일은 점점 멀어지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 FOMC와 실업률 지표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원격 진료주는 오늘 특징주였나 보네요. 이례적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원격 진료들이 강세였는데 이 대한병원협회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3,300여 곳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를
이제 찬성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저 제가 알고 듣기로는 의사들의 이익 단체는 의사들 개인들의 집합체 혹은 개인 의원의 집합체인 의사 협회가 있고 그 의사들을 뭐 고용 내지는 혹은 뭐 병원을 통해서 하는 병원장들 이제 의료 병원장 협회가 있는데 네. 의사들은 연격 진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병원은 오케이 찬성. 그 원래 이유가 뭘까요? 병원들은 다양한 수익 모델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찬성. 뭐 그런 쪽이어서 뭐 새로운 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시장에서는 항상 새롭지는 않더라도 네. 좋은 소식 나오면 뭐 반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 뭐 최초라고 하니까 다섯 가지 조건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초진환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네. 초진환자부터 원격으로는 안 되고 적절한 대상 질환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사실 여기서도 화두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네. 그냥 가서 뭐 약만 타오는 그런 건데 뭐 멀리에서 그것 때문에 또 뭐 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대상 질환을 선정을 해야 되고 환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추를 해보면 원격 진료를 하면 피해를 입는 쪽이 아마 동네 소규모 그렇겠죠. 병원이 아닐까요? 유명한 큰 병원에 가서 원격 진료 그렇죠. 버튼 누르고 기다리겠죠. 네. 그렇게 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 말은 서로 상충되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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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면 좋은 유명한 큰 병원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 번호표 뽑고 기다리실 테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런 다섯 가지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캠핑 가세요, 박 차장님? 아 이번에 캠핑장 예약 못해서요. 네. 그냥 무작정 갑니다. 아 뭐 그냥 어디 뭐 가다 네. 보면 답이 있겠지. 네. 혼자 아니면 아니요 이제 같이 후배랑 가족들은 아니고. 두 가족. 아 후배 가족과. 네 후배 가족과. 오 그런데 두 가족이 모두 아직 예약은 없어요? 네 이후 제가 월요일부터 예약했는데 네. 예약을 못했어요. 요새 캠핑장이 난립니다. 아 그런데도 간다. 별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